안녕하세요. 수수비 보험 말씀해 주시는 영상 별로 없던데 대부분 필요 없다고 하던데 아닌가 봐요. 수수비의 필요성이 뭔가요? 처음이라 궁금해서요. 이거 매우 중요한 질문이에요. 일단은 제가 2, 3년 전부터 수수비 보험 매우 중요하고 무조건 필요하다. 왜냐? 일단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어요. 근데 많은 유튜버들이 그리고 블로그나 카페나 따로 비대면 쪽에 많은 설계사분들이 수수비 보험 필요 없다. 보험료도 싸지도 않고 비싸. 그리고 일단은 중대질병, 일단 보험이란 순 역할은 뭐냐면 내가 아팠을 때 회사에 직장에서 잘리고 그랬을 때 큰 질병에 대해서 대비를 받는 게 좋지 실손보험에서 웬만큼 다 병원비가 보장이 되는데 수수비 보험 뭐가 중요하냐? 이거는 우선순위가 아니다. 실손보험 다음에 암, 뇌, 심, 그 다음에 수술비 보험, 그 다음에 뭐 질병 후장애, 상해 후장애, 뭐 입원비, 수술비 이런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사망보험금, 노후 대비 이런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는 반대로 설명해 드렸어요. 실손보험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수술비 보험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암뇌, 심이다.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보험이란 건 저는 그래요. 보험이란 건 어떤 설계사분들은 뭐 자잘한 건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되니까 중대질병 쪽으로 진단금이 두둑하게 넣은 게 좋다. 그리고 회사에서 잘리면 내가 암에 걸려서 간병인도 필요하고 회사에 잘려서 요양원에 입원할 수도 있고 그러면 실손보험에서 병원비 받고 그런 진단금으로 생활 자금을 써라. 뭐 그것도 다 솔직히 나쁜 뜻은 아니고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했죠. 일단은 암이나 뇌질환, 신장질환이 걸릴 확률이 높겠어요. 그 흔한 발바닥 티눈으로 레이저나 냉동치료해서 보험금을 받을 확률이 높겠어요. 그리고 하지정맥류나 대장이나 위 용종으로 일단은 뛰어서 몇백만원씩 받는 게 확률적으로 높을까요? 아니면은 일단은 암뇌시 걸릴 확률이 높을까요? 반대로 얘기해서 뭐 하지정맥류나 오십견, 회전근개 파열, 여성분들 작은 근종, 난종, 아니 갑상선 결절,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피부 종양, 이런 걸로 수술이나 시술할 확률이 높을까요? 백내장, 여러 가지 있죠. 아니면 안검하수, 뭐 속눈썹 길어서 안검내반, 네,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하지정맥류 무지외반증 이런 걸로 수술할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은 암내심 걸릴 확률이 높을까요? 이런 자잘한 시술, 시술도 수술이고 수술이 시술 똑같은 의미예요. 신의료기술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걸로 해서 보험이란 건 자잘한 질병부터 중대 질병까지 모두 다 보장이 되는 게 가장 알찬 보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낫다고. 일단은 저 또한 예전에 저희 고모가 저희 그 교보생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CI 종신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이틀 정도 입원을 했는데요. 홈쇼핑에서 가입한 운전자 보험에서 하루 일당 5만원에서 이틀 입원해서 10만원 받았거든요. 10만원 받았는데 종신보험에서는 4일째 입원이 되고 있으니까 여기서 지금 못 받았다는 거죠. 여기서 보험금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보험료는 17만원 납입을 하는데 흔한 이틀 입원했는데 보험금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고모 죄송해요. 그냥 이거 정리하고 운전자 보험만 가입했다는 거죠. 물론 내가 사망을 하던가 중대질병 걸리면 교보 CI보험이 더 순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자잘한 질병으로부터 많이 질병을 받는 보험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보험금 청구할 때는 보험 가입할 때는 실손보험 다음에 가장 까다롭게 보는 게 수술비 보험이에요. 왜냐? 수술비 보험이 그만큼 보험금 청구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실손보험이 점차 보험료가 많이 인상이 되잖아요. 지금 뭐 뉴스나 신문기사, 보험 신문에 의하면 2022년도부터는 손해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거의 1년에 15%에서 20% 정도까지 인상이 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매년 20%씩 인상되면 우리가 실손보험은 3년마다 갱신하잖아요. 그럼 거의 60%예요. 그 5만원짜리가 3년 뒤에는 75,000원, 그 또 3년 뒤에는 50%까지 10만원, 15만원, 20만원 아주 쭉쭉쭉 올라간다는 거예요. 2031년까지는 매년 20%씩. 그러니까 매년 20%씩 인상되는데 실손보험은 예전에 1세대나 2세대는 3년마다 갱신되기 때문에 20%씩 3년이면 거의 50% 60%잖아요. 그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4세대 실손보험으로 빨리 착한 실손보험으로 전환하시면 물론 보장은 그만큼 안 좋아지지만 보험료가 10만원 납입한 사람들이 2, 3만원 밖에 납입을 안 하다 보니까 부담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70% 60% 보장이 되면 아무래도 본인 부담금이 30, 40% 늘어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비갱신형 수술비보험 가입하면 아무래도 병원으로 입원할 확률은 단두 염자도 있지만 수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입원할 확률이 많이 있잖아요. 그 수술비보험에서 몇백만 원, 많게는 몇천만 원 나오면 실손보험과 본인 부담금 30%가 나오면 그 30%를 수술비보험에서 청구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 또한 수술비보험을 정말 많이 받았고요. 또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수술비보험 많이 청구했고 또 여러 개 중복해서 많이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 보험은 이래서 좋은 거구나. 그 다음에 아무래도 중대질병 안내심 후유장애 이렇게 가입을 한다는 거죠. 물론 정답은 없어요. 보험이란 건 제가 봤을 때는 결과론적인 거예요. 내가 수술비보험 가입했는데 나중에 암에 걸렸어. 아 그때 그냥 암보험 가입할 걸 왜 보험왕이 왜 그 수술비보험 가입하라고 해서 내 욕하겠죠. 반대로 제가 암보험만 가입했는데 나중에 뭐 용종 제거를 용종 한번 제거하면 2년마다 검사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용종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럼 계속 용종을 제거하면 아 그때 보호망이 망한 것처럼 수술비보험 가입했으면 2년마다 200시 와 그럼 이거 진짜 대박인데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점쟁이가 아니에요. 하지만 공간보험 공단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통계치에 의해서 암뇌심보다는 수술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수술비보험 실손보험 다음에 세컨 두 번째로 가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암뇌심을 가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에 이렇게 영상에 올린 겁니다.